우리 집 둘째. 노는 엄마 대표님 둘째. 간다. 어떻게 이렇게 앉자.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둘이서 마주보고 다리를. 각자 그냥 또 막 그 모인 집에서 같이 밥 해먹고 저녁 때서 가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우쌰. 엄마도 얘기를 하세요. 엄마 없어요. 너가 엄마한테 얘기를 계속 하면 동생이 생겨요. 엄마야, 엄마. 나무가 있잖아. 이 나무를 붙인 다음에 그 위에 세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서로가 서로 아이들을 봐주면서 그렇게 노니까 아이들도 어울려 노니까 더 잘 놀고. 그리고 엄마들도 덜 지치고 그리고 엄마들끼리 같이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있었다가 청도에 오게 되면서 이렇게 젊은 엄마들을 만나고 서로 이렇게 제가 먼저 아이 많은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임신을 하게 됐어요. 제가 만약에 도시에 살았으면 넷째를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 이제 함께 어울리면서 아이도 같이 키우고 또 서로 소통도 하고 하니까 그냥 뭐 아이를 무조건 가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분위기나 그런 게 모든 게 저를 좀 셋째를 갖고 싶게끔 마음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같이 또 공동육아도 하고 또 아이들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또 언니들 줄줄이 막 임신도 하고 왠지 이 언니들과 함께면 나도 낫겠는데? 또 분위기도 너무 좋고 유럽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가족이다라고 대답하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라고 대답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가치를 경제적인 것만으로 봤을 때 자녀를 낳는 게 두렵고 책임지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우리가 이 아이를 통해서 성장하고 깨닫는 행복감의 기준을 맞추면 그렇게 돈으로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가치거든요. 내 혼자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뭐 앞집 뒷집 이웃들과 함께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게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고 어떤 정부의 정책 뭐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인 것 같아요. 아이를 놓고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엄마의 감정이거든요. 그런 감정을 케어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있으면 아이를 키우는데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엄마들이 고립되지 않고 같이 육아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공동의 커뮤니티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도움들을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출산이라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이게 국가에서는 그걸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이게 사실은 문화인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.